에이, 조그만해요. 아이, 놀랬잖아. 큰 놈인 줄 알고. 아이, 젠장. 어, 치고. 에이씨. 네, 안녕하세요.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아, 요 며칠 낚시를 못 다녔는데요. 바로 요놈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거 홍대 중식당에서 양장피랑 맛있다고 홀짝홀짝 마시다가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 예, 어디긴 어딥니까? 시방이죠. 예, 오늘 사실 영흥도 진두선착장 가가지고 예, 우리 쭈꾸미를 한번 때려보려고 했으나 예, 몸이 너무 힘들어갖고 가까운 시방에서 예, 우리 쭈랑 갑이랑 한번 때려보고 가볍게 몸 좀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애기랑 야광추랑 태양의 기운을 쪽쪽 빨아들일 때까지 커피 한잔 때리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11월 달 되니까 날씨가 많이 사무이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덩 윈드가 조금 불고 있는데 낚시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쭈꾸미 잡는 선수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네요. 아이, 진짜 먼저 와가지고 다 잡아간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이씨, 네. 아, 애기 다섯 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벌써 세 개나 꼭 해먹었습니다. 아이, 젠장아. 미치겠네. 살짝, 살짝,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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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들어주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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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이씨, 네. 쭈꾸미 없는데요? 이제 안 나오나봐요. 아이씨, 네. 어떡하지? 아이씨, 네. 쭈꾸미 없나봐요. 아이, 재미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냥 찐악으로 에럭이나 잡으면서 놀도록 할게요. 아이, 젠장. 아이씨, 땡. 네, 넣자마자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에럭 낚시 재밌어요.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올라온 우리 레미레미 놀래미 친구입니다. 아, 손맛이 아주 좋았어요. 땡큐, 땡큐. 네, 우리 레미레미 놀래미 친구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어메. 아이고. 자, 에럭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 잘 잡죠? 오, 여러분, 잘 생겼습니다. 예, 놔주도록 할게요. 예, 동해에서는 찐낚시하면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놀래미하고 에럭밖에 없네요. 예,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꽝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지금, 제 주변에 쭈꾸미 낚시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잡는 사람 한 탱이를 못 봤어요. 예, 지금 여기 쭈꾸미 없나봐요. 오, 여러분, 에럭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에. 자, 보십시오. 에럭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또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예, 요게 조금 해도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으, 놀래미 한 마리 또 올라왔어요. 레미레미 놀래미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레미레미 놀래미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꽤 큰데요? 에이, 조그만해요. 아이, 놀랬잖아. 큰 놈인 줄 알고. 아이, 젠장. 어, 치고. 에이씨. 아, 우리 레기레기 우레기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오늘 시방에서 쭈꾸미 낚시랑 에럭 찌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주말에 몸 좀 조금 더 회복한 다음에 영흥도 진두항에 가서 쭈꾸미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봐요.